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이른바 문화 권력자는 과연 누굴까요? 지난 대선을 계기로 새로운 문화 권력이 생겨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먼저 이정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유명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은 대중들의 주목을 받습니다. 우리 사회 여론을 주도하는 이들의 영향력을 일컬어 문화 권력이라 부릅니다. 사회적으로 인지도가 있으신 분들이 그런 발언을 하는 건 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해요. 북한에서 그 인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차인표씨 사례 같은 경우는 좋다 생각하고 문재인 캠프에 합류한 안도현, 공지영, 신경림 등 유명 문인부터 영화감독 그리고 공연기획자까지 문화예술인들은 지난 대선에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이념과 결합한 새로운 문화 권력이 대선을 치르면서 크게 부각된 겁니다. SNS 등 소셜미디어는 이러한 흐름에 가속도를 붙였습니다. 동아일보가 설문조사한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 결과에서도 150만 명이 넘는 트위터 팔로우를 가진 소설가 이회수 씨가 최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예전에는 신문이나 잡지, 방송을 통해서 문화 권력자들의 영향력이 확대됐다고 하면 지금은 주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특히 트위터와 같은 SNS를 통해서 영향력이 확대되다 보니까 결국 이 새로운 문화 권력 논쟁이 주로 인터넷 채널을 통해서 형성이 된 측면이 많습니다. 이들이 만든 콘텐츠가 유통될 때는 자본 권력이 주락펴락합니다. 서점에서 책을 살 때는 물론 인터넷을 하거나 음반을 살 때도 대중들은 문학의 전반을 주무르는 유통 권력을 만납니다. 거대한 쏠림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다양성의 측면에서 오히려 획일성이 일어나는 것이 문화 권력화의 한 어두운 측면이라고 보겠습니다. 쏠림 현상은 갈수록 심해집니다. 전문가들이 가장 영향력 있는 유통 권력으로 꼽은 CJ ENM만 해도 수직 계열화로 영화 산업을 장악한 데 이어 뮤지컬을 제작하고 방송과 음반 산업에까지 전방위적으로 발을 넓히며 무소불위의 문화 권력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도둑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돈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불리한 게임에서는 제가 아무리 착해도 화가 나죠.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문화 권력은 새로운 소통수단이 등장할 때마다 진화합니다. 채널A 뉴스 이정현입니다.